세월 통계는 세월을 뭐 2천 몇백 년 전으로 돌려서 기원전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나라의 대장군이었던 한신 사주입니다. 한신. 유방이 나라를 세웠죠? 유방이 나라를 세웠던 그 나라의 대장군을 역임했던 한신 장군의 사주입니다. 기원전 사주가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전에 제가 공자사주도 명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입수를 해서 그때 통변을 해드린 적이 있고, 또 이 한신사주는 여기 지금 중국 책인데요. 도해 팔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안에 한신사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지금 유명인들 사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뭐 엘비스 프레슬리부터 뭐 마이클 조던 사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사주도 있고, 중국의, 뭐, 유명한, 예전에 유명했던 그 인물들, 사주들도 여기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조를 해서 제가 사주를 골라왔습니다. 아, 명조는요, 16년 정유월, 을묘일, 을유시에 태어났어요. 자, 그럼 이 사주를 편관격으로 볼 것이냐, 편관격으로 볼 것이냐, 편관격의 제사라는 사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종살격으로 볼 것이냐가 이 사주를 판단하는 관건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사주는 종살격 사주다. 자, 첫째는 이 정화가 너무 힘이 없어요. 이 정화가 전혀 힘이 없어요. 정화가 통근 쳐도 하나도 없이 힘이 없다. 이런 의미. 자, 물론 일간이 생을 하는 구조에서 이 정화가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왕성한 편관, 지지에서도 지금 신금이 지지 자기 근록 세 군데에 지금 통근을 하고 있어요.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화가 일단 제사를 할 능력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제사를 한다 해도 능력이 없다. 아, 그러면 편관격 파뜨개나. 자, 우리가 종격이냐 뭐 일반 내격이냐를 판단할 때 일간이 강해지면서 만들 수 있는 종격이 인성으로 만들어지는 종강격이 있고요. 그다음 비견급제로 만들어지는 종황격이 있고, 그 외에 종재격, 종합격, 그다음에 종살격은 일간이 힘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을목이 일지궁 자기에게 근록에 통근했단 말이에요. 근록에 통근을 했지만 이 왕성한 유금한테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깨져버렸다. 이게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머목이 깨지지 완전히 이와 같이 박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격으로, 편관격으로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와중, 이 정도로 완전히 박살나게 깨져버리면은, 이 사주는 종살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한 명조인데, 이 여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도, 을목이 자기 근록으로 태어나도, 이 왕성한, 여기도 사유합으로 금으로 파였죠? 모유충 때렸죠? 여기 금이 또 때렸어. 그래서 이 사주는 을목이 등령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 사주도 종살격으로 봐야 됩니다. 종살격. 자, 그래서 종살격이 아니면 이 사람은 이미 벌써 죽었어. 저 왕성한 사람, 종살격이 아니고 일반 내격에서 편관격으로 봐야 된다면 이미 이 세상이 없다. 저 정도 살이 저 정도 강해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령에 통근을 한 이 사주도 종살격이에요. 이 사주는 이제 월지에서 통근 투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거짓 가짜를 써가지고 종살격이라고 합니다. 이 사주는 그냥 종살격, 진종이에요. 진종살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주가 맹점이 두 개예요. 이 정화가 힘을 받을 때는 제사를 하거든요.
정화가 힘을 받을 때는 제사를 하는데 정화가 힘이 없으면 그냥 종살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힘을 받을 때 오히려 운이 안 좋아. 이유는 뭐냐면 오미 이때는 정화가 미토에 통을 하죠. 정화가 미토에 통을 한다. 정화가 이 자기 미토에 통을 하고 내려오고 정화가 자기 오화에 자기 근록에 통을 하고 들어왔는데 통근을 해서 이 정화 하나가 이 왕성한 편간을 제사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운을 볼 때는 항상 강약을 봐야 됩니다. 강약. 어느 게 강하냐? 그래서 흉격. 이제 흉격은 우리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하냐면 첫째는 편관격. 이 흉격이 대표적인 흉격이고요. 두 번째는 상관격이 흉격이고요. 세 번째는 양인격이 흉격이에요. 네 번째는 편인격도 흉격에 분류하기는 해요. 분류하기는 하는데 보면 상황에 따라서 편인격이 길격이 될 때도 있고 흉격이 될 때도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지만 이 두 격, 두 격이 아니고 이 세 격은 대표적인 흉격입니다. 대표적인 흉격인데 이런 경우는 격과 용신 중에서 격하고 용신 중에서 약한 것을 도우는 운이 좋은 운이에요. 근데 이 사주는 지금 격은 엄청 강하고 이 식신은 약하기 때문에 이때 도우는 운이 좋은 운 같이 보이지만 이때는 차라리 이 오미운이 안 왔으면은 오히려 그냥 종살로 갈 텐데 오미운이 오니까 이 편간 이 왕성한 편간이 어느 정도 제압을 당하는 것 같지만 못 견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이제 일간이 또 미토에도 통을 하고 들어오죠. 일간이. 그래서 이런 시기가 안 좋은 시기예요. 응? 안 좋아. 그래서 한신이 저잣거리에서 남의 밥이나 얻어먹고 그 다음에 그 불량배한테 나를 찔러봐라. 그러니까 찌르든지 안 그러면 내 바지 가랑이로 지나가라 했을 때 사람을 한신도 영리한 친구예요. 영리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찌르면 내가 큰 꿈을 이룰 수 없고 살인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욕을 참고 그 바지 가랑이로 지나갑니다. 자기 자신의 역량을 키워서 나중에 대장군으로 돼서 금의한양을 하게 됩니다. 금의한양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한신은 우리가 역사 소설 중에 초한지라는 역사 소설이 있습니다. 초한지. 대표적으로 초한지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이문열 작가가 쓴 초한지가 저는 가장 잘 됐다고 봅니다만은 이 초한지에 보면 한신의 그 활약상 이게 대단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그 대장군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신이 원래는 유방 밑에서도 있었어요. 밑에서는 있었는데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유방이란다. 저 항우 밑에서도 있었는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다시 유방 밑으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사실상 능력을 인정을 못 받았는데 유방의 그 재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소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화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 소화가 적극적으로 한신을 청거를 합니다. 그래서 대장군으로 그냥 바로 대장군을 맡깁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에 이제 발탁되고 이제 유방에 이제 발탁돼서 무수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거의 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뭐 패전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뛰어났다. 그러면 언제부터 운이 풀렸겠느냐? 저는 몇 살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기록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추정을 해보면 한신이 운이 풀릴 때가 언제부터냐? 그거 보면 바로 이 개사되어온 이후부터 풀리게 될 것이다. 애매하게 나와 있는 이 제사라는 식신을 날려버리고 개수가 와서 식신을 날려버리고 사화가 들어오면 정화가 자기 급제에 통근할 것 같지만 사화가 들어오면 유금하고 합을 해서 사유합으로 이게 다시 금으로 바뀌어버려. 사유축
건국인데 이와 같이 반합을 하면서 다시 아주 왕성한 종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성장구 해나간다. 성성장구 해나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유방이 죽고 나서 유방의 항우였던 항우한 유방이 죽고 나니까 이제 항우가 자기 자식들이 한신한테 당할까 싶어가지고 불안해서 결국은 참수시키고 삼족인가 구족인가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참 한 시대를 풍미해도 마무리가 항상 좋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제는 이제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좋았지만 뭐 이까지도 좋았다고 봐요. 그래서 한 60 이후에 묘대운을 넘어오면서 이때 한신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 간단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자 을목이 자기 근록이 하나 있는데 깨졌는데 또 근록이 하나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뭐로 들어가느냐 이때는 그냥 편관격으로 가요. 그냥 편관격으로 갔는데 편관격에 용신이 없어 정화가 편관을 제사하는 데는 너무 역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근록이 깨지고 또 근록이 또 깨지고 그래서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올 때가 언제 주로 건강에 문제가 오냐면 건강 뭐 목숨 이런 게 문제가 올 수 있는 경우가 언제가 되냐고 하면 첫째는 천을 이인이 깨질 때예요. 깨질 때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두 번째는 근록이 깨질 때. 자, 세 번째는 편관이 강해질 때. 자, 네 번째는 일간이 극심약해질 때. 자, 다섯 번째는 정간이 제극당할 때. 제극당하거나 혹은 정간이 묶일 때예요. 이거는 묶이려면 일관에 다른 것과 합의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사주에 정관이 있는데 다른 게 들어와서 합을 해내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 사주에 정관이 없는데 정관운이 왔는데 그 사람 사주하고 합을 해서 묶일 때 이럴 때가 항상 무한히 배출하는 데요. 이때가 그냥 한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그 다음 형사입니다. 또 여섯 번째 형산이 작용할 때요. 자, 그래서 이 여섯 가지 경우의 수에서 해당이 되면 그때는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 경인 경우까지 넘어갔지는 않았을 것 같고, 자, 이 묘대운 오면서 일간이 강해지긴 했지만 이 왕성한 신금들한테 그냥 깨지면서 내격으로 돌아가면서 종살격에서 그냥 편관격으로 돌아가면서 그때 참명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주로 봐집니다. 우리가 아마 이제 뭐 기원전 2100년 사람이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한신이라는 사람은 뭐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신이라는 사람은 우리들 얘기 속에 회자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신 사주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사주 이걸 갖다 내격으로 볼 것이냐 종살격으로 볼 것이냐 종격으로 볼 것이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사주 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신 한나라의 대장군이었던 한신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